25kg 체급 파워리프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 25kg 엔트맨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스트렉트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하고요. 이제 리프팅에서 스쿼트를 하면은 보통 로우바 네. 스쿼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견착을 후면 삼각근에 하니까 그쵸. 강한 등이 필수인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제일 필수적으로 하는 게 슈럽. 슈럽인데 슈럽도 일반적으로 좀 네로우로 자꾸 슈럽을 하는 게 있고 네. 우리 와이드로 저기 네. 스네치 그립으로 자꾸 하는 네. 두 정도로 나눠서 하거든요. 슈럽은 만물론자이기 때문에 슈럽은 항상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럽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네. 그대로 어느 정도 좀 좁게 잡으셔서 그대로 위쪽으로 잡는 요런 네. 슈럽을 또 하실 텐데 조금 넓게 잡아서 저희 그렇죠. 스네치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완전 네. 강하게 펴주고 그 상태에서 당겨서 올라가는 형태도 있고 살짝 이렇게 네. 되네요? 완전히 그냥 거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이는 같이까지 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같이 완전 끝까지 이거는 빈바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빈봉으로 조금? 하는데 반동을 주시는 이유는 네. 조금 더 완전 끝까지 수축을 끝까지 당겨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두 가지 빈봉으로 하니까 네. 오버헤드 프레스도 같이 하고 오버헤드 프레스는 왜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슈러그 자체는 승모 쪽에 대한 네. 요 워밍업을 많이 해주는데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한 건데 그 앞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네. 상방회전을 같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전거근족이라든지 수축할 수 있다? 요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3-4세트 정도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3-4세트씩? 뭐 한 10개, 12개 정도? 10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네치부터 하는 거죠? 네. 스네치부터 하는데 약간 흉만 열고 뒤로? 그래서 완전 상부 승모에 대한 슈러빙을 네.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바벨 자체가 붙어서 들어갈 수 있게 틈 자체를 그래서 저희 상부 쪽으로 로우 하듯이 뒤에 세게 조여 놓으신 형태로 들어가면 나중에 스쿼트 할 때 네. 안정적이다. 올라갈 때도 이 승모근 자체가 귀를 네. 때린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네. 끝까지 완전 쭉 당겨주시고 오버헤드 프레스는 몸통을 앞으로 강하게 밀어 넣어주는 게 포인트. 더 밀어 네. 끝까지 이거 엄청 힘들어요. 하체 같은 경우는 네. 제자리 높이 뛰기. 오 제자리 높이 뛰기. 완전히 힘을 다해서 뛰는 게 아니라 100% 그냥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쭉 위로 그냥 밀어가. 근데 내려 앉은 자체를 네. 그냥 착지가 아니라 앉으면서 힌지를 같이 그냥 확 접어주는. 요거는 한 세 원체 좀 힘들어서 한 세 번 네 번 뛰어주고 요거를 네. 한 두 세트 세 세트 정도 반복해주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점프 뛰어서 올라갈 때 네. 무릎을 완전히 쭉 펴줘서 올라가. 아, 완전 일자로. 네. 이런 느낌이구나. 오, 오. 조금 다를 거예요. 점프를 가르쳤어. 갑자기 오. 오, 이거 좋다. 약간 발가락도 쓸 수 있는 거 같아. 네, 완전 끝까지 다 밀어내주. 오, 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골반고관절 고관절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고관절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느낌보다는 고정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발을 가볍게 앞뒤로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가동범위보다 조금 더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점점 늘려주는 느낌. 그렇죠. 열어주는 식으로. 그렇지.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스쿼트는 열어주고 벌려줄수록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리프팅을 하면 가동범위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알아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내 힘적인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블리스님 하시는 스쿼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조금만 스탠스를 좁히고 더 내보내주시면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제가 약간 넓게 벌려서 계속 하는 편이었다면 조금 더 좁히는 대신에 조금 더 돌려서 벌려서 좁히는 만큼 발각도도 열어주시고 발각도 열어주신 만큼 무릎도 더 내보내주시고 내보내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만큼 상체가 좀 그런 만큼 무릎을 더 같이 내보내주시고 아, 좀 더 앞으로 아니면 옆으로요? 앞으로도 내보내주시고 옆으로도 내보내주시고
오. 저한테 발각도를 더 벌려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앤트맨님하고 사실 옛날에 담비님 만났을 때 담비님 저한테 그 소리 했거든요. 역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아 블리스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발을 더 벌리고 그냥 발을 더 잘 누르는 위치에다 두는 게 더 좋아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물론 저는 스탠스가 굉장히 좀 와 진짜 좁다. 정말 좁아요. 와. 정말 요즘 이 상태 그대로 로우바도 하고 이 상태 그대로 하이바도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발이 향하고 있는 각도보다 네. 무릎이 향하는 각도가 더 나가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완전 벌어졌다가 그쵸 외회전을 엄청 세게 걸어줬다가 그 힘으로 밀어서. 야 이거 편하게 진짜 편하긴 하다. 좋긴 한데 뭔가 제가 안 하던 그거라 가지고. 언제 하시던 게 있으시니까 네. 어색하신 거는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네. 편하게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에는 제가 약간 억지로 약간 내려가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약간 잡아 누르는 노력. 근데 지금은 그냥 뭔가 되게 편안하게 길이 열리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아, 내 몸이 열어둔 대로 그냥 쭉 열어가는데 단지 엉덩이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열어간다는 느낌이라서. 뭔가 내 몸에는 되게 편한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뭔가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단 편해. 그래서 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스쿼트 하실 때 보니까 되게 약간 흉곽을 이렇게 드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 코어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저는 오히려 세워주고 열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 흉곽도 오히려 세게 열어주고 그렇게 전방경사도 오히려 만들어주고 열고 벌려주고 요 형태에서. 왜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아, 역시 이거는 답이 없는 게 진짜로 저도 이런 스타일을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거랑 많이 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갔을 때 저는 네. 오히려 불편한 거 충분히 뭐 고중량이 됐건 이게 하이바가 됐건 로우바가 됐건 편하게 내가 수행할 수 있다 는 차이점이 있어요. 스쿼트 할 때 네. 발각도 찾는 저만의 좀 방법이 있겠네요.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본인의 스탠스로 서서 발꿈치로 딱 서가지고 엉덩이에 발뒤꿈치로 딱 서가지고 네. 엉덩이에 힘을 딱 주면은 나오는 발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스쿼트 할 때 가장 편한 발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맞다고 장담은 못 드리는데 한 번쯤 이렇게 발각도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힘을 주고 네. 저 앤트맨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뒤꿈치 들고 뒤꿈치에 다치는 다시는 갖고 엉덩이 힘 빡 주면 이거 진짜 그러네. 거의 이렇게 이대로 거의 이대로 요구해봐요. 오늘 하나 배웠다. 호흡인 것 같아요. 호흡을 잡을 때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을 같이 써서 눌러주는 건데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열리고 네. 나서 같이 들어가면서 채워주는데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채워놓고 네, 그 다음에 눌러줄 수 있게. 엄청 어려운데요? 비유를 할게요. 약간 호떡 반죽 있잖아요. 네. 호떡 반죽이 이만큼 있어서 얘를 눌러야 커지는데 네. 반죽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네. 눌러서 이만큼까지 만들려면 억지로 쥐어짜야겠죠. 그렇죠. 이 크기까지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기운이 빵이 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얘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누르는 연습으로. 공기 주머니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배, 하나는 폐. 그래서 배가 1, 그 다음에 폐로 눌러주는데 폐로 눌러주는 이제 폐로 들어가는 공기량은 조금은 이제 중량이 낮을 때는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뽑고 효율적인 버전.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순수하게 보관만 채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원활함이나 또는 더 무겁다 좀 써야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벨을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짓누르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으면서 바벨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려가서 찍고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바벨 계속 당기면서 네. 그냥 쭉 밉니다. 올라올 때도 당기고 있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항상 그 당긴다는 생각을 해야지 상체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생각할 때는 오히려 스쿼트 할 때는 나는 사실 다리보다는 상체만 딱 신경 쓰고 이거 맞는 데 그냥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승모근 이런 데가 조금 더 강하게 짓눌리면서 뭔가 바벨이 나한테 쫙 달라붙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